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연민섭이고요. 저희는 지금 최고의 경치를 자랑한다는 캘리포니아의 북부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인디안 왁 공원에 와 있습니다. 이 암석들은 신이 버클리에게 준 선물이라고도 알려져 있죠. 1917년 이후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로컬 리얼 이스테이트 컴퍼니 또한 이 지역에게 아름다운 광경을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지역은 UC 버클리 학생들에게 유명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지역을 찾아오기도 합니다. 때는 1944년,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던 제2차 세계대전. 이 공원은 또한 독일군 기습을 위해 86번 부대의 열차를 위해 사용되었고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네요. 버클리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노스베이 힐스로 알려져 있는 이 인디언 락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들로 최고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 인디언 락은 UC 버클리로부터 멀지 않은 인디언 락 아비뉴, 주민들이 살고 있는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. 주변을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암석 등반가들이 사용하던 분필 마크도 볼 수 있습니다. 등반가들도요. 더 큰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은 이 쉬운 코스를 선택해 연습하기도 합니다. 또한 이곳 샌프란시스코에는 마운트 타말파이스, 골든 게이트 브릿지, 그리고 날씨가 좋다면 볼 수 있는 샌 마리오 브릿지들이 경치를 자랑하고 있죠. 만약 등반 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인디언 락 아비뉴를 건너서 가지고 온 점심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. 이 피크닉 장소에는 피크닉 테이블, 그리고 바베큐 세트, 그리고 작은 암석들, 그리고 햇볕에 앉아 누울 수 있는 잔디 또한 있죠. 저는 연민섭이었고요. 제가 소개할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의 다음 장소 또한 즐겨주시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